자, 가보자. 당준이한테. 어, 피고. 정신 잘 차리고. 아예 뜨거. 만정이법수. 만정이법 하지는. 아, 싫어. 만정이법 있네. 얘 빨리 끝내고 빨리 나가야 돼. 굳이 이렇게 알지? 부 뭐야 책이지? 이가 뭐야 투지? 만정이법수. 아 카메라 찍혀 창피하게. 씨. 자 우리는 핸드 써. 수많은 시간을 쓰지. 네. 책상. 어디 앞에서? 책상 앞에서. 네 책상 앞에서. 언제? 매일 매일. 여기까지겠네? 네. 그럼 일단은 우리가 지금 어디 앞에 앉아있대? 책상. 책상 앞에 앉아있어. 앉아있어. 그치? 그럼 뭘 얘기할 가능성이 크겠어? 뭐 책상에 관련된 얘기할 수도 있고 얘 얘기할 수도 있고 또는 앉아 자세. 무엇을 하는지. 자세 얘기할 수도 있고 무엇을 하는지. 그치? 무엇을 하는지에 대한 얘기가 나올 수도 있고 주로 시간대 맞지? 맞지? 뭐 이러면 저런 얘기가 나올 수 있단 말이야. 아, 천문장을 보고 무슨 얘기가 나올지 생각하는 것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었지 그치? 네. 그러면서 와 하지만 맞아. 당신의 책상은 isn't 뭐가 아니야? 너를 위해 지어진 거 그렇지 빌트야. 수동 테스트인 거 체크하시고 너를 위해서 지어진 게 아니야 이 자식아 그치? 네. 자 only 오직 당신을 위해서만 지어진 게 아니야. 잘 봐봐. 책상이 각 학생의 사이즈에 맞춰서 만들어진다라면 네. 교실의 책상이 다 크기가 다르겠지. 네. 맞지? 네. 자 그러면서 it's built야. 그럼 여기서 이제 뭘 얘기하는 거고? 책상. You are 네. 데스크를 얘기하는 거고 당신의 책상은 it's built 지어졌어. 뭐 anyone 너는 누군가를 위해서. 여기까지 하니? 네. 오케이? 그럼 여기서 어느 누군가는 누구야? 누구나를 위해서가 되겠지? 네. 여기까지 갔어? 오케이. 자 그러면서 그리고 잘못된 자세는 아 이제 무슨 얘기하겠구나? 자세. 자세 얘기하겠구나 이제 판단되면서 잘못된 자세는 can lead to 발생시킬 수 있어. ache 고통과 pain 통증을 발생시킬 수 이거 두 개는 사실 동의어야. 바뀌어도 돼? 통증, 고통, 고통, 통증 이렇게 해도 된다잉? 네. 자 그러면서 자세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어떤 자세? 올바른 자세. 잘못된 자세. 올바른 자세. 그러니까 올바른 자세로 맞아볼래? 어떻게 맞아요? 나도 올바른 자세로 때려본 적이 아니 사람 때려본 적이 없어요. 자 잘못된 자세. 그럼 뭐가 돼? 찾으라? 네. 그럼 못 믿겠다 표정하는 거 아니야? 자. 수 그래서 히어라 여기에 뭐가 있어? 몇 가지 팁이 있어. 뭐 할 수 있는? 그렇지. To relieve pain이야. 고통을 완화시킬 수 있는. 그러면 이 글을 이런 맥락으로 보자 말이야. 그럼 얘는 뭘 제기한 거야 지금? 문제 제기. 그렇지. 문제를 제기한 거고. 그럼 이 글은 뭘로 갈 가능성이 가장 큰 거야? 해법. 그렇지. 해결책으로 갈 가능성이 가장 큰 거야. 여기까지 갔니? 네. 그러니까 이런 식의 글의 구조는 대부분 정답이 다 해결책 쪽에 몰려있는 경향이 있지. 이해됐어? 네. 자, first 첫 번째 adjust 뭐 해라? 조절해라. adjust 무슨 뜻? 조절하다, 조정하다. 반드시 외워두세요. 조절하다, 조정하다. 자, 조절하세요. 명령문 들어가 있으면서 조절하십시오. The height 하면 높이를 얘기하지. 네. 뭐의 높이를? 당신의 의자에 높이를 조절하십시오. So that 이렇게 나와 있어. 자, 옆에 잠깐 보죠. So 이렇게 나와 있고 형용사 that 주어 동사 나오면 얘는 무슨 뜻이야? 너무 뭐해서 너무 뭐해서 그래서 너무하다 이렇게 된단 말이야. 맞아? 네. 그지? So that이 붙어 있어. 그럼 얘는 두 가지 뜻이 된단 말이야. 첫 번째 무슨 뜻이야? 너무하기 위해서란 뜻도 돼요. 두 번째는 그래서란 뜻도 된단 말이야.
보통 그래서란 뜻으로 쓰이는 경우에는 어떻게 쓰겠어? 대신 생략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정리되니? 네. 정리되니? 오케이. 이 정도로 정리하시고. 소대 뭐뭐하기 위해서로 쓰인 거지 여기. 네. 1번 뜻으로 쓰인 거야. 네. 자, 뭐하기 위해서? 당신의 팔꿈치가 아 벨트 구부러지게 하기 위해서 여기도 마찬가지 수동태 쓰인 것만 체크해 주시면 되고. 자, 몇 도까지? 90 디그리. 여기서 디그리는 정도라는 뜻이 아니라 도. 그렇지. 각도. 그렇지. 각도를 얘기합니다. 그러면 각도 말고 또 어디에 쓰이지? 온도. 그렇지. 온도에도 쓰입니다. 아니 이 짓을 할 수 있어. 지난 시간 영상 보면 얘가 얘랑 똑같은 짓을 하는 거지. 오늘은 찬유리가 정신 차렸더니 저것이 저것이. 야이 금 금쪽아. 젠데요. 넌 금쪽이. 이제부터 네가 최고 금쪽이야. 너는 다이아 쪽이. 다이아 쪽. 오케이 금쪽 하나 해. 자 그래요. 사용하세요. 역시 마찬가지 명령문 들어가 있습니다. 풋스툴 발판을 스툴이 발판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풋스툴이니까 발판을 사용하세요. 만약에 당신의 발이 또는 터치 닿지 않는다라면 어디에 닿지 않는다라면 더 플로어 바닥에 닿지 않는다라면 지금 해결책을 쭉 뭐 하고 있니? 어떤 식으로 글을 쓰고 있어? 쓰고 있어요. 열거 나열기법으로 글을 쓰고 있지 지금? 아 네. 맞지? 열거 나열기법으로 글을 쓰고 있지? 네. 열거 오랜만에. 오랜만에. 스툴이 뭐예요? 발판! 와 아, 진짜. 아, 또 푸스터를 하면서 발 집중하네? 너는 엄마랑 통화할 거. 안 들어? 그래. 영상을 보내드리자. 네가 어떤 코라지를 하고 있는지. 엄마한테 불리할 걸. 김혜리 된 거 같잖아요. 에버. 혜리가 더 낫지. 자 명령문 또 들어가 있으면서 빨리 집중해. 조절하세요. 당신의 모니터를 이렇게 돼요. 안 해. 빨리 집중해. 필기도 하고 펜 짚고 펜을 짚으라고 책을 짚으라고 한 게 아니라 멍청아. 필통을 집은 거. 아니 얘한테 진짜. 이따 중요한 걸. 그래 제가. 이것들은 비밀이 없어. 자 다시 모니터를 조절해라. 그리고 뭐해라. 명령문 놓아라. 다시 명령문 계속 나오고 있죠. 널 돌아. 모니터를 클로즈 가깝게 놔라. 이렇게 충분히. 자 about 여기서 about은 대략 정도가 되겠네. 대략 arms length 팔 길이 정도까지. 여기까지 가니? 오케이. 소댓 여기도 마찬가지 소댓이 붙어있네. 뭐하기 예. 위해서가 되겠지. 예. 당신이 뭐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리드 읽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 without 뭐 하는 것 없이 이렇게 되겠지. without ing 뭐 하는 것 없이 having to strain 무리할 필요 없이. strain이 무리하게 쓰다라는 뜻이야? 네. 여기까지 되겠지? 당신의 눈에 무리를 해서 당신의 눈을 사용할 필요 없이 또는 뭐 할 필요 없이 구부릴 필요 없이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럼 여기 뭐 생략돼 있는 거냐 앞에? having 생략돼 있는 거지. 그치? 아 병렬. 그렇지 병렬 구조입니다. 아우 샬이 돌아왔네. 못되시기. 사실 빨리 끝내고 싶어서 이런데. 여기까지 형님. 네. 자 앞으로 구부릴 필요 없이 뭐하기 위해서 이렇게 되겠지. 뭐하기 위해서 조절하기 위해서 당신의 자세를 조절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모니터가 컴퓨터 모니터가 떨어져 있으면 팔보다 멀면 내가 이렇게 이렇게 왔다 갔다 해야 되잖아. 그건 비니가 이상한 거 프로 게이머들 이러잖아요. 자, 그렇지. 뭐요? 비니가 모니터 가까이 갈 때가 있어. 알지? 자, 여기서 또 하나. 그럴 때가 있어. 자, 뭐 조용히 안 해? 뭐라고? 명령문이야. 레이즈 또 들어가지. 잘 봐. 레이즈가 나오면 뭐랑 조절하라고 했으면 얘들아? 아, 기억해요. 레이즈는 타동사지? 네. 그래서 무슨 뜻이야? 들어올린다야.
라이즈. 그렇지. 라이즈는 무슨 동사라고 했지? 오르다. 자동사지. 오르다라는 뜻이. 네. 이거 잘 구별해 주시고요. 자, 그래서 보니까 raise the monitor up. 모니터를 들어 올려라. Until 언제까지? The top of the screen. 뭐에? 스크린에. 꼭대기가. Meet 만날 때까지. 어디로 만날 때까지? 눈의 수준을 눈높이에 맞춰질 때까지 이렇게 되겠죠. 눈높이. 여기까지 가니? 네. 자, 그러면서 오늘 랩탑, 랩탑 컴퓨터의 경우에는 노트북. 그렇지. 데스크탑은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컴퓨터를 얘기하고요. 랩탑 같은 경우는 뭘 얘기하는 거야? 노트북 컴퓨터를 얘기하는 거야. 컴퓨터랑 데스크탑이랑 뭐가 다른가? 데스크탑이 컴퓨터라고. 다 보여. 아니 아니 그러니까 그 문 그 영어에서 쓸 때 데스크탑이랑 컴퓨터의 차이점은 없어요? 컴퓨터는 더 큰 범위가 넓은 거지. 그냥 컴퓨터는 랩탑, 데스크탑 포함한 모든 걸 컴퓨터. 그러니까 컴퓨터란 단어 자체가 계산하다는 뜻이잖아. 그러니까 컴퓨터라는 그걸 자체가 계산기도 컴퓨터가 될 수 있는 거야. 왜냐면 컴퓨터의 의미를 잘 생각해봐. 컴퓨터 계산하다라는 단어에 뭐가 잘 집중해. 알겠어. 컴퓨터라는 단어, 리디아 집중해. 자, 컴퓨터 계산하다라는 단어에 뭐가 붙은 거야? ER 행위자가 붙은 거잖아. 그러니까 컴퓨터란 말은 계산을 인간 대신 계산을 해주는 모든 기계의 총 집합이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컴퓨터는 굉장히 다양한 범위에 쓸 수 있는 단어지. 하나하나 계산했어. 무슨 말인지 얘가? 네. 근데 여기서 말하는 랩탑과 데스크탑은 우리가 작업이나 어떤 일을 하는데 수행할 때 쓰는 그런 도구들을 얘기하는 거겠지. 컴퓨터는 여러분들 여기 있는 패드 마찬가지, 여러분들 가지고 다니는 휴대전화 마찬가지 다 포함할 수 있는 거야. 컴퓨터 아니요. 난 저를 더. 랩탑 같은 경우는 역시 마찬가지로 명령문 들어가 있으면서 사용하세요. 멀려 스탠드를 투레이즈 뭐뭐하기 위해서 들어올리기 위해서 스크린을 어디로 어디까지 적절한 높이까지요. 이렇게 되겠죠. 여기까지 가셨죠? 지금 계속해서 해결책을 열거나열하고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지금 계속 해결책을 열거 나열하고 있는데 보통 우리가 열거 나열 방식의 글이 나오면 시험 문제를 예측할 때는 보통 가장 기본적으로 시험 문제를 예측할 때는 나온 방법 안 나온 방법 안 나온 방법 여기서 안 나온 방법 내용일치도 나올 수 있고 가장 그 기본적으로 나오는 건 이거야. 순서 배열이나 빈칸 쓰기 그리고 문장 삽입 문제 이 정도로 생각을 네. 하시면 돼요. 순서나 문장 삽입 정도로 생각을 하고 넘어가 보통은. 네. 자 그러면서 잠깐만 나갈게. 자 빈이 밑에 해석하고 있어. 오케이. 얘들아 내가 해석해 줄게. 실력도 카메라 켜주겠다 참고로. 네. 빈아 앉아있어. 이거 아니에요? 카메라 켜주겠다. 아니 하라는 거 아니었어요? 얘들아 그냥 할게. 쟤 진짜 카메라 켜주는데 진짜 한다 하라고 하려고 하네. 저는 원래 그래요. 아니야 잘했어 빈아. 잘했어. 엔디저스트 명령이 아닌 명령. 야, 이거 영상 보관 보면 어지럽겠는데. 이렇게 있어. 자 그다음 이제 후반부로 달려갑니다. 엔디저스트 댄 댄 같은 경우는 세 가지 뜻이 있다고 분명히 내가 기억하고 있었지. 그리고 나서 댄 그렇지. 그리고 나서 대신이 바로 그때 그럴 경우
세 가지 뜻을 반드시 기억해 주시면서요. 그때 그리고 나서, 그리고 나서가 좋겠네. 그리고 나서 대치 붙이세요. 이거는 간혹 시험 문제 나오는데 얘 반대말 잘 기억해 주세요. 얘 반대말 대치. 그렇지. 대치입니다. 오. 오. 자, 붙여놓으세요. 엑스터널 외부 키보드를 붙여놓으세요. 외부의 키보드를 붙여놓으세요. 그리고 마우스를요. 그 랩탑 컴퓨터예요. 지금 저도 보시면 알겠지만 노트북에 키보드가 달려있음에도 불구하고 저 같은 경우도 지금 여기 따로 키보드 들고 다니죠 지금. 아하. 그죠? 그런 얘기를 해주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네. 자, 만약에 당신이 워크 일한다면 투 모니터를 두 개의 모니터로부터 일을 한다면 모니터를 두 개를 걸쳐놓고 일을 하는 걸 얘기하는 거지. 그렇다면 플레이스 역시 마찬가지 명령문 들어가 있고요. 놓으세요. 뭘 놓으세요? 주대, 주요 모니터를, 내가 주로 쓰는 모니터를. primarily가 무슨 뜻이라고? primary 무슨 뜻이라고? 주요. 주로, 주된. 다이렉트리, 직접적으로 in front of you, 당신 앞에다 놓으세요. 그럼 내가 쓰는 모니터는 어디? 여기. 다른 모니터는 뭐 이쪽이나 이쪽 이렇게 되겠지. 네. 자, 그러면서 만약에 당신이 사용하신다면요, 두 개의 모니터를 equally 똑같이 사용하신다면은 이렇게 될 거야. 여기 equally는 얘가 equally라는 놈이 꾸며주는 놈은 유지가 되겠지. 그러니까 부상태로 썼을 거야. 무슨 말인지 봤어? 네. 똑같이 사용하신다면 line them 어떻게 하래? 그것들을 line up 줄을 맞추세요. 나란히, 그렇지, 나란히 세우세요. So that 또 나왔네 뭐뭐하기 위에서 당신이 아 in the middle 중간에 있도록, 어디 그 두 개의 모니터의 중간에 있도록요. 됐니? 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don't forget to 하면 무슨 뜻이야? 잊지 마. 잊지 마. 쉬는 거 아니야? 이런 표현들 있어? 응. don't forget. 그러니까 얘랑 같은 표현들이 이거야. 이 try to 이거야. 이거거든. 아. 그리고 또 뭐야? 이거야. 전부 다. Never fail to 이라. Never fail to 마. 그러니까 결국 얘네들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 문장에서 왜 그래? 강조의, 그렇지, 강조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법상 강조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의미상 강조의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 저런 것들은 잘 정리해 두시는 게 좋아요. 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잊지 마. Take a break. Take a break 무슨 뜻이야? 휴식을 취하는 거 있지만 after 10 or 15 minutes 10에서 15분 후에 우리는 tend to slouch 구부러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똑바로 이렇게 있는다 하더라도 이게 10분 15분을 못 버틴다는 얘기지. 이거 어디 갔어? learn to 배우세요. stretch 하는 걸 배우세요. while 뭐뭐 하면서 sitting in your chair, 당신의 의자에 앉아 있으면서. 그럼 여기 앞에 뭐 생각돼 있는 거야? you 아 생각돼 있는 거지. you가 왜 생각돼 있어? while 뒤에는 while 시간의 의미. 네. 시간 부사절 접속사에서 주어 플러스 비동사는 뭐 할 수 있다? 생각할 수 있다. 기억하지? 자, most importantly 가장 중요하게 get up 일어나요. 어디서? 당신의 의자 out of 밖으로 out of your chair 당신의 의자 밖으로 일어나세요. 그리고 move around 주변을 돌아다니셔요. at least 적어도 최소한 once an hour 한 시간에 한 번. 못해서 한 시간 정도 쓰니까 이런 것 같아요. 잘 봐. 보통 명령문 다음에 우리가 내신 때 배웠던 건 end가 나오면 이때 end는 무슨 뜻이라고 했었지?
그러면 이거 오하면 무슨 뜻이었지? 그렇다는 뭐야? 그렇지 않아. 이렇게 가르쳐 주셨잖아. 근데 내가 조심하라고 했던 게 뭐냐면 명령문 다음에 and 명령문 다음에 or가 나와서 나오더라도 꼭 이렇게 해석되지는 않을 때가 있어. 얘처럼 해라 그리고 해라 또는 이렇게 될 수도 있다라고 얘기했었지. 여기가 그러면이 아니라 그리고로 해석되는 이유가 바로 그거야. 무슨 말인지가? 네. 그렇지. 좋습니다. 문제를 가보죠. 그럼 결국은 얘는 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야? 자세. 앉아있는 잘못된 자세의 문제점과 해결점. 그렇지. 문제점과 그 해결책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글이지? 네. 여기까지 하니? 좋아. 자, 그러면서 가보자. 속도가 목소리가 점점 느끼해지는 것 같지? 모니터를 두 대 사용할 때 올바른 나의 위치는 어디니? 3번. 모니터 2, 모니터 2가 모니터 2가 주제와 주된 요치 얘가 주 컴퓨터래. 그럼 내 위치는 3번. 3번이지. 당신이 둘 다를 똑같이 사용할 때는 2번. 그렇지. 2번이 돼야 될 거고. 자,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는 거. 책상과 상체가 직각을 이루는 자세를 유지하라고 해요. 엘보. 그렇지. 엘보. 좋아. 의자에 앉았을 때 발이 항상 바닥에 닿도록 의자 높이를 조절하지 말고 그렇지. 발판을 사용하라고 했어. 10분에서 15분마다 틈틈이 휴식을 취하는 게 아니라 1시간에 한 번씩은 적어도 최소한이라고 얘기했지. 아이고 씨. 자, 최소한 한 시간에 한 번 일어나서 돌아다니는 것이 좋다. 사고인 것 같죠. 이 글의 주제는 뭐야? 문제점과 해결책이 될 겁니다. How to avoid 피하는 방법, 인조에서 부상을 어디에서? 직장에서? 아니지. How to find 찾는 거, 사무용 가구를. 이거 정답 찍은 사람 있냐? 자, 그 다음. How to achieve 달성하는 방법, 성공적인 work-life balance야. 워라벨. 아니지. How to reduce 줄이는 방법, pain, 고통을 줄이는 방법. 워라벨을 하고 싶으세요? 네. 로또밖에 없습니다. 자, 내가 생각을 해봤어. 워라벨을 나도 하고 싶은 거야. 맞지? 그럼 돈만 많으면 된다는 결론이 나왔어. 그럼 내가 돈이 많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로또에 맞춰야 돼. 아니 아니 기본적으로 내가 돈이 많으려면 이제 많이야. 내가 학원을 차려야겠지. 네. 맞지? 아니 급여를 받아서는 그 정도로 못 벌 테니까 그지. 내가 이제 학원을 차려야겠지. 그럼 학원을 차려서 내가 돈을 엄청 많이 번다고 치자. 일이 많아. 그럼 생각을 해봐봐. 학원을 차려준다고 치자. 그러면 내가 돈이 많아지 만약에 잘 되면 많아지더라도 일이 많아. 돈이 많아지겠지. 근데 돈 많아지면 나도 일이 많아지겠지. 그 워라벨이 비례하네요. 그렇지. 워라벨이 안 된단 말이지. 어떻게 반비례하죠? 그지. 그래서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 그래서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 제일 좋은 방법은 통장에 그냥 100억 있는 거야. 일론 머스크? 통장에 그냥 100억 있는 거야. 워라벨이 아니라 그냥 라벨 아니에요. 아, 그렇지. 라벨이지. 통장에 100억이 있으면 뭐 이자를 받고 뭐라도 할 수 있을 거 아니야. 맞지? 무슨 말인지 얘가? 되게 심각하게. 그럼 100억이 있으려면 어떻게 하냐면 내가 고조선 시대에 태어났구나. 진짜로 내가 고조선 때부터 노동자로 일을 했어야 되거나 아니면 로또 되는 방법밖에 없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인생의 수다. 여러분들은 목표를 이렇게 잡아야 돼. 희재야 20대가 됐어. 그지? 그렇구나. 우리 찬율이, 희재, 대웅이, 비니 다 취직할 거잖아. 어? 모르겠어. 여기 내. 그렇다해. 오케이. 저 중이병 환자죠. 아니. 자, 취직을 할 거잖아. 그럼 여러분들은 연봉 1억을 목표로 잡아. 오케이. 20대 연봉 1억을 목표로 잡아잉. 20대 연봉. 20대 연봉 1억을 목표로 잡으면 30대는 1억보다 떨어지진 않을 거 아니야. 그렇네. 알겠지?
이게 다 너희들의 행복을 얘기하는 거야. 자, 4번. 4번. 자, 그러면서 윗글에 릴리브 줄이다라는 의미와 가장 가까운 의미는 뭐야? 애즈 완화시키다. 서퍼. 고통. 고통 낫다. 낫다. 월슨 악화시키다. 적어 악화시키다. 조금이라도 내가 모른다 싶으면 적어 그냥 악화시키다. 언니 어제 내 이름 다른 경험 익스피리어. 그렇지. 백한다리 이제 왜 이렇게 많아. 백한다리. 자 프라이머리. 프라이머리와 의미가 거리가 먼 것. 그렇지. 얘는 주된 주요 아니야. 4번 메인 주된 주요한 오리지널이 본래 주된 주요한 수리식관 원리 원칙이니까 주요한 세컨더리 부수적인 부차적인. 그렇지. 오 저용히. 오 내가 아버지 내일과 잘 되는. 자 좋습니다. 좀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좀 쉬세요. 오케이.